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거룩.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에 빠져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노리며 승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해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의 비전으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민족 복음화에 대한 간절함과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최고 기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슴으로 한 주일 동안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믿음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셔서 예원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고백이 이 시간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진 가정과 무너진 가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견고한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가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아베 등 주변국 통치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백성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교계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나라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민족과 나라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기념비적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예원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 선교사를 품어 세계 복음을 위한 이 땅의 발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센터를 통하여 지역 복음의 영향력을 높이고 237 나라 센터와 협력하여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대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정은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꺾이며 질병과 영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세밀롭고 힘차게 일어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생애 모든 것을 걸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현지 제자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들이 현지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어 축복의 237 나라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언약과 전문성을 붙잡고 자라는 예원의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 희망의 발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최고 엘리트들이 불같이만 일어나서 전 세계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이 시간 드리는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 속에서 저희 영혼이 기뻐 뛰어놀며 입술과 온몸을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서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향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 추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22차 렘넌트 리더 수련회 안내입니다.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진행되며 2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정원주 담임 목사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렘넌트 문화센터 3층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예원 렘넌트 페스티벌 인턴십 플라이 투 더 드림이 7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원리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하자. 예배 시간은 하지 말고 평소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양하라고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같이 해외 성도를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남은 자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적인 상식과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 부분입니다. 선택 교리 부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다 결정되었다. 자, 이런 선택교리를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 그런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인간 이성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중심이 된 생각과 판단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갈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영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기준이 뭐냐?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 문제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이 체질화가 되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뭐든지 문제 사건이 생기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얘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이 체질화가 되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그거 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그야말로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다. 사람을 살고 죽이고 크고 작게 낫고 천하게 귀하고 그렇게 모든 성공 실패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전능자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 힘든 것도 다 돼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나와요.
이런 절대 주권적 신앙 바탕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는 멈추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는 말만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마라. 그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거기서 멈추라. 멈추면 같이 멈추라. 이것이 칼빈의 성경 해석 원리예요. 성경 해석 원리.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우리가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 필요가 없다. 자꾸 상상을 하고 뭐 자꾸 이성적으로 뭘 자꾸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게 돼 있어. 자유주의로 흘러버려. 해방주의, 해방신학으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리고 막 이상하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아버지까지밖에 없으면 아버지까지만 말하면 돼. 어머니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어머니가 있지 않겠냐라고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고. 뭐 신천지, 구천지 할 거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서 무슨 상상을 해서 자꾸 뭘 만드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문제를 자꾸 자기 스스로 만들어. 그걸 예틀이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틀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생활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시기를 바라며 흔들림 없는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택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선택 교리.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기 동족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의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거부한 문제,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이 폐지된 것이냐, 이 질문이 있어요. 6절로 8절입니다 이걸 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바울이 발견한 해답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그렇게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어디였느냐? 구약에 자세히 보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말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거절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신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정상적 후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가, 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는 자가 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자,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후처 소생이기 때문에 본처 소생인 이 이삭은 택하고 후처 소생인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예를 듭니다. 에서와 야곱은 자 실제로 친형제 아니냐, 쌍둥이네, 쌍둥이 한 배에서 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어떻게 설명할래? 똑같은 아브라함 후손인데, 똑같은 자녀인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받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왜 버렸냐,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라고 말하니까 이 답을 지금 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나아요. 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사냥을 하면서 아주 골격이 좋고 사나이같이. 그런데 이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열하고 그런 존재,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고 그냥 비열한 인간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배속에서부터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뭐요? 출생이나 족보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선택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의 결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지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서 네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말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답을 준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불의하게 보이냐? 불의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이런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별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긍휼히.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네, 들려져도 믿어지질 않네,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치 똑같이 태양빛이 쫙 쪼이는데, 태양의 빛이 쪼이는데 얼음은 녹는데 진흙은 굳어져요. 똑같은 태양을 봤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완악해져요. 오히려 반발이 생겨요. 오히려 분노가 생겨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대화를 해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강단 메시를 잡고 살구나, 안 잡고 살구나, 말씀 따라가구나, 안 따라가고 자기 의의로 옛날에 옛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구나, 뭐든지 자기 중심이구나, 뭐든지 물질 중심이구나, 뭐든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성공 중심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염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어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 거예요.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렇게 완악해집니까? 오히려 그렇게 강팍해집니까? 18절에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바로왕 예를, 바로왕. 이 바로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했다. 아마 바로에게 이 모세가 말을 하는데 바로의 이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요? 더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더 완악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 뜻이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이에요. 내버려 둔 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증거가 나와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요, 죄를 지은 죄인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 이 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입니다. 형 집행을 정지하고 면제시켜버려요. 유죄 선고를 했지만은 효력을 폐기시켜버려요. 또 우리나라 경우는 언제 그거 합니까? 특별조치를 3.1절, 또 이렇게 광복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 새 절기 때는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 특사가 나면 특사. 그런데 특별 사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면 기준은 대통령이 정해요. 대통령 마음대로 합니다. 사면 기준은 대통령이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 못 합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제시한 기준에 맞는 사람만 특사로 석방됩니다. 특사를 받은 사람과 특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뭐요? 희비가 확 엇갈리지요. 하나님의 특, 여러분이 대통령
이 특별 사면을 한 사람, 사면하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이 왜 나는 특별 사면에서 빠졌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불평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항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마음이에요. 아멘. 잘 이해되세요? 여러분이요, 이 우리 영적인 삶을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삶이 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특별 사면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한 짓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착한 일보다는 죄 지은 게 훨씬 더 많아. 나쁘게 살았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 예배합니까? 우리는 같은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 받은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존재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뻔뻔스럽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다. 나를 석방시켜 줬다. 나를 택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요, 24시 감사해. 24시. 이유 없어, 이유 없어. 뭐 남편이 잘하니까 내가 감사하고, 못하면 신경질 나고, 아니에요. 못해도 감사해야 돼. 아내가 내게 좀 잘할 때 너무 기분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서 어느 날 또 막 그냥 힘들게 한다고, 주여 어떻게 이런 왜 술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감사가 넘친 사람의 표정은요, 굉장히 밝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밝아요. 여자들도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여자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딱 보면요, 굉장히 밝아요. 근데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그림자가 있어. 뭔가 어두워. 희한하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가 봐. 화장을 아무리 떡 쳐도 안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심지어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무슨 하나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그렇게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여러분요, 하나님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23시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서양 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여러분 해보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뭐요?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막 너무 기쁘게 사니까 초대교회,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정말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 기쁘게 행복하게. 여러분요, 브루스 윌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행복한 사람. 같이 오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죠. 24시 감사하자. 정말로 여러분 24시 감사하면서 약속의 자녀의 특권을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 남길 자입니다. 자, 27절로 29절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이 사상에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가 무슨 말이냐? 영어로 렘넌트.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후대를 대상으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약잡은 어른들도 이 시대의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은 자요. 여러분 가문에서 남은 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남은 자, 여러분의 유일하게 언약잡은 자라니까. 같이 봅시다.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이 마지막 남은 자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 여러분처럼 정확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처럼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남은 자가 지구촌에 얼마 없다니까요. 지금 심지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창세기 3장 설명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 교회가 없는 이 모든 동남아시아 이 전 세계 보세요. 기독교 그러면 유럽, 미국, 한국이 나머지 다 우상국가예요. 한국도 20%밖에 안 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확한 보고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다. 여러분은 남은 자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소수의 무리, 소수의 무리를 렘넌트라 그래요. 소수의 무리, 아주 적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독특한 명칭이에요. 아주 독특한 명칭이에요. 렘넌트의 남은 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우상숭배에 다 빠져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고립무원의 이러한 시점,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직도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자 7천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 렘넌트 그랬어.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남은 자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뜻이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님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증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교인 되지 마세요. 교인은 구원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지. 제자 삼으라 그랬지. 교인 만들으라고 말 안 했어요. 예원교회 교인들 모두는 다 그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원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여원교회가 구원했습니까? 여원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 이거 예배 당의 건물이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요. 내가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를 오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게 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생활 하다가 온 분들은 알아요. 이야, 이 교회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교회구나.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지구 살릴 이 75 인구에게 복음 증거할 유일한 남은 자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남길 자로서의 미션을 가져야 돼. 남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미션이 주어집니다. 남길 자가 되라. 남길 자. 제자죠. 제자. 하나님의 언약 잡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은 변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다른 거 가지고 막 아웅자웅 해서 불신자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맨날 병이나 고침받고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맨날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있으면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 다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체성 놓쳐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놓쳐버리니까 맨날 돈이야 돈. 맨날 그냥 세상적인 거 됐다 잡혀가. 하나님이 일을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 3, 7 나라 살리라고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 주어서 이 메시지 주고 이 전략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 속에 집어넣었는데 계속 옛날 버릇, 애틀에 갇혀있어. 못 빠져나와. 탁 던지고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와. 그 가치가 그 잡혀있어. 이러니 얼마나 성령께서 탄식하십니까? 자, 여러분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할 것이 뭐냐? 사천 말씀 운동과 2, 3, 7 나라 복음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소통되는 것인데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구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것이 알아들어진 사람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자, 30절 봅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이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버림받게 된 근본 이유를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구원 못 받은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저주인가를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며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추구했던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 행위를 따라 살면 절대 의를 결코 얻지 못한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신칭의 사상은 로마서 전체 강조되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영계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 만난 사실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불신자들은 심판주를 만날 거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구원하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남은 자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에 변화가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으면서 매는 넥타이, 이 넥타이는요 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럽의 크로아티아.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30년 전쟁 때 크로아티아 젊은 군인들이 프랑스 왕실의 이 용병으로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용병으로 온 이 크로아티아 젊은 이 군인들의 목에 전부 스카프가 다 그렇게 매여져 있었어요. 전쟁을 떠나는 남편에게 그 아내나 그 애인들이 그려준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 이름이 뭐냐? 크라바트. 크라바트라 하는데 크라바트라는 이 의미가 재미있어. 이 뜻이 뭔가 하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랬듯이. 다시 말해서 너 내 남자니까 어디 가든지 헛눈 팔지 말고 잘 다니고 무사히 귀환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넥타이. 우리나라 넥타이 선물 많이 하지요. 이제부터는 받는 남성들이나 주는 여성들이나 그렇게 잘 생각하고 줘야 돼요. 넥타이는 너는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아침에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쳐놨어요. 기쁩니까? 네.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기분 좋습니까? 네. 인을 쳐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봐. 그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삶을 완벽하게 그렇게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 이제 남길 자로서의 멋진 인생 작품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남은 자로서 남길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직분 통하여 현장 통해서 이제 남은 자로서의 남길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의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순교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아름답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가정의 경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1500여 명의 성도가 140억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가정의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손들까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신이 이렇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간증할 만큼 하나님께서 가정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지고 온 연약한 자를 불쌍히 쓰고 이 시간 그 아픈 부분을 주님이 치료하셔서 회복되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라고 간증할 만큼 멸류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임종화 성도님, 또 임우희 성도님, 박경화 성도님, 장영희 성도님, 권정일 성도님, 재원근 성도님, 박금식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하시고 영계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 최고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분들을 인도한 박은희 권사님, 양은영 지사님, 김효정 지사님, 김도경 지사님, 정지영 지사님, 마포 용산 캠프팀 참으로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질 때마다 날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을 부어주옵소서. 부친을 여의고 잠수간 한복희 권사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가문보고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부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들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칠레에서 러시아에서 체코에서 시국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참석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번 렘넌트 리더 대와 렘넌트 본대회를 통해서 이들이 전에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WRC를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해외 렘넌트들 현지인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현지인들도 일어나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예.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현지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자, 남길 자로서 사천 말씀 운동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22차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 속에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24시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남길 자로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벽히 보장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렘넌트들 순례를 축복하시며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에게 치유와 서밋 응답이 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며 특강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어서 질병 가운데 고통 받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하시사 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당은당과 237 서밋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 위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이제는 남길 자로의 삶을 살기 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자로서 감사하는 자로서 늘 사랑이 넘치는 자로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후에 파초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WRC를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